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시골 여행을 나왔다 좀 멋진 풍경을 좀 발견했어요. 이게 뭐지? 이건 펜션 같아. 오, 펜션이 아주 멋있네. 나무로 지어가지고 더 멋있어. 오스트리아 가면은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. 그러니까 이게 집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다예요, 바다. 주변 풍경 한번 보실게요. 이런 식으로. 해가 있는 방향이에요. 이제 한 두어 시간 있으면 해가 지는데, 이런 식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펜션. 풍경이 좀 멋지죠?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아무래도 눈이 부셔가지고 영상이 좀 흐리긴 한데, 어쨌든 좋은 위치에다가 집을 잘 지어놨네. 이쪽은 쭉 따라서 계속 지금 이제 시골 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계속 걸어가는 거죠, 뭐. 지금은 이제는 5시가 넘어가지고 밥집이 나타내길 바라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. 걸어가다가 펜션도 예쁘고 풍경이 예뻐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항상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 시골 여행은 많이 걷다 보니까 금방 배고파져. 배고파진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.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, 또 어쨌든 밥맛도 좋고, 어쨌든 음식점을 일단 찾아야 돼. 지금은 일단 시골집을 찾는 게또 중요하지만은, 현재부터는 밥집을 찾는 게 중요해. 밥집. 어우, 배고파서. 밥 먹고서 좀더 해가 질 때까지는 시골 여행을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드는데, 한번 쭉 가봐야죠, 뭐. 여기는 무슨 밭이네. 오, 밭이 엄청 크네. 고구마 밭인가? 고구마. 고구마면 이게 다 고구마 순 아니에요. 지금 고구마 밭만 한 3,000평이 넘어. 와, 대단하다. 저 앞에 있는 것도 다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놨네. 이렇게 바다. 해가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. 한 내려오려면 한 2시간 있어야 될것 같아. 저쪽에서 해가 질것 같은데. 계속 이제 이게 해가 뭐 아시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요. 멋지겠는데, 진짜. 이런 미세먼지 없고 맑은 날에는, 오늘 좀 맑긴 한데 약간 안개라 그럴까? 미세먼지가 살짝 있긴 해요, 보면은. 한편에 동양화를 보는 것 같아요. 고구마 밭에서 보는 바다와 해의 풍경.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두어 시간 기다렸다가 멋진 석양의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석양 모습이 예쁘긴 예쁠 것 같아. 딱 보니까 그렇게 그래도 시야가 어느 정도 좋은 편이라. 근데 중요한 거는 두어 시간을 기다려야만이 나온다는 게, 석양 풍경이 나온다는 게 문제죠. 어쨌건 저는 밥집을 찾아가서 밥 먹고 좀더 여행을 해야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 풍경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